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안내하는 헌혈 당일에 유의할 12가지 사항. 첫 번째, 헌혈 중이나 헌혈 후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주세요. 헌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을 예방해줍니다. 두 번째, 헌혈 부위를 10분 이상 눌러주세요. 문지르면 멍이 듭니다. 또 완전히 지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 세 번째, 헌혈 부위 반창고는 최소 4시간 이상 붙여주세요. 헌혈하신 부위에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, 헌혈 직후에는 헌혈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주세요. 다섯 번째, 헌혈 후 탁자 근처에 앉을 경우 양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앞쪽으로 기대어 앉아주세요. 현기증을 느끼거나 실신할 경우 바닥에 쓰러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. 여섯 번째, 평소보다 서너 잔의 물을 더 섭취해주세요. 손실된 혈액량을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일곱 번째, 당일 음주, 1시간 이내의 흡연은 피해주세요. 1시간 이내의 흡연은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당일 등산, 과격한 운동, 놀이기구 탑승 등은 피해주세요. 헌혈한 팔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할 경우 멍이 들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, 당일 가벼운 샤워는 괜찮지만 사우나, 찜질방, 통목욕은 수분 손실이 많으니 피해주세요. 열 번째, 헌혈 부위에서 출혈이 되면 가급적 팔을 가슴보다 높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지혈이 될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눌러주세요. 열한 번째, 화물차 운전사, 다이버,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최소 12시간 이상, 항공기 조종사는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신 후 업무에 복귀해주세요. 열두 번째, 헌혈 장소를 떠난 후에 메스꺼움, 구토,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바닥에 앉아 나아질 때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거나 가능하면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. 운전 중일 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운전을 멈춰주세요. 이러한 증상은 보통 헌혈 후 한두 시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운전을 하거나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헌혈 후 12시간까지는 격렬한 육체 운동은 피해주세요. 헌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제나 헌혈은 사랑입니다. 생명을 살리는 사람, 바로 우리.